예능 프로 뛰는 형님들 야외 촬영장. 장난하냐? 쏘 콜드한 거 없어? I'm so hot. 우산 가져와. 나 얼굴 타잖아. 요새 잘 나가는 인기 아이돌의 미친 버르장머리를 다들 보고만 있었죠. 그런데 그때 녀석이 한 남자에게 다가가더니. 설마 어그로 끄는 거예요? 어그로 아닌데? 형, 저 마음에 안 들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드립을 후드러 까버린 이 거침없는 남자는 상사의 비꼬는 잔소리에도 참다 참다 하고 쉬면서 머리를 자꾸 돌려보란 말이야. 뭘 자꾸 쉬라고 하시는 거예요? 터져버렸죠. 결국 귀찮은 일은 다 시킬 거면서. 그러다 결국 나의 새끼야, 너 개념이 없는 거야. 너 나가 임마. 취할 겁니다. 헐, 반드시. 속마음이 깔때기 없이 막 튀어나오는 거짓말을 일도 못하게 된 이 남자, 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며칠 전 뉴스 준비로 정신없는 방송국. 자, 57분입니다. 3분 남았습니다. 3분. 그런데 언니, 진동 계속 오는데요? 이 정숙해 보이는 아나운서는 자신의 불륜 현장에 찍힌 문자를 받게 되고. 에헤이, 조졌네 이거. 주옥된 상황. 너 무슨 일 있어? 네. 네? 집중하자. 반듯한 이미지, 정오의 뉴스 간판 얼굴, 진실만 전달하는 8년차 아나운서 송기백. 요새 송하나 분위기 좋잖아. 심지어 송하나 완전 금수저라면서요? 영앤리치 토레네스. 9시 메인 앵커 가겠다. 주변의 칭찬에 승천하는 광대를 부여잡는 기백. 스탠바이. 그런데 큐. 겁에 질 여아나운서를 바라보는 알리스타. 지금 열받았어. 저 네 남편 아니야? 기박진 알리스타 남편이 김상우 미케.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연예인 이름을 까버리고 생방송 뉴스에 난입해 버립니다. 내 마누라랑 굴려먹은 천하의 오로자식 김성훈의 신상을 아시합니다. 저기 방송 중에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저기 배안이 들어왔어요. 알리스타 남편의 깽판으로 뉴스 망. 기백의 완벽남 이미지도 망. 한편 불륜 녀석은 아, 오늘 내가 진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김성훈 씨 진짜 이렇게 간다고. 선배! 선배! 언니! 뉴스 기사 도배 빨리. 어? 김 기사. 이제야 불륜 사실이 생중계된 걸 알게 되죠. 그대로 토끼는 녀석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는 그녀는 예능 프로 메인 작가 오누주. 얼마 후 불륜도 남이 하고 깽판도 남이 친 사건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예민하게 대처했어야 되는데. 경위서는 또 써야 될 거야. 사고에 경위서까지 독박 쓰게 된 기백. 아, 그쵸, 그 메인 뉴스 앵커 오디션 말이야. 예, 송하나 오디션 명단에 올렸는데. 준비 좀 하고 있어봐봐. 9시 메인 뉴스 앵커를 위해서는 이런 치욕쯤은 참아야만 했죠. 스트레스. 해지라뇨 국장님. 진짜 이러실 거예요? 일단 당장 펑크나 출연자부터 섭외해. 당연하죠. 고민 많은 두 사람은 함께 엘베에 오르는데. 승객들 내리면 바로 시작해. 앞은 잘라먹고. 바로 시작해. 김 대표 꽉 붙들고 있어. 나 3분 아니 나 1분 온가 1분. 헉 급동. 아무튼 버텨. 내가 금방 갈게. 알았지? 점점 기백의 대장은 요동치고 있었죠. 엘리베이터라고. 하필 이때 엘베 고장. 큰일 났다. 아주 날이네 날이야. 송기백 씨? 이거 좀 도와주실래요? 단순 점검일지도 모르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죠. 이때 1분 1초가 급한 우주보다 더 급했던 기백. 이건 보통 방귀가 아닌데. 방귀? 아닌 척하기엔. 냄새가. 성문바? 안 쌌어요. 그리고 방구가 아니라 방귀. 방귀가 옳은 표현이에요. 옳은 표현이고 나발이고 살려줘. 지금은 지렸지만 후폭풍 진짜 못 잡아요. 빨리. 열어야 사는 여자와 닫혀있어야 살 수 있는 남자. 이때 천만다행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요. 여기요! 드디어 썩은 지옥 엘베의 문이 열리고. 일단 우주 먼저 나오고. 빨리 나오세요. 얼굴이 똥이 된 기백은 끌려 나오다 쌌는지 안 쌌는지 알 길이 없고 이 꼴을 보고 가버리는 우주와 이미 또 개망한 기백. 지린 팬티를 해결하고 나오다 의외의 정보를 듣게 됩니다. 사장이 앵커 뽑을 때 사내 평판을 엄청 들어요. 이걸 엿들은 기백은 PD들의 급한 방송 부탁을 들어주게 되는데. 그 세 개의 식탁 더빙 좀 부탁하자. 내가 네 얘기 잘할게. 우리 후배 뉴스 밀어줘야지. 그렇게 부탁받기가 무섭게 선배 2가 찾아오는데. 너 녹즙 좋아하잖아. 나 당직 좀 대신 서주라. 드라마 제작 발표에 사회 잡혔는데 거절하기가 좀 어렵네. 땡큐 땡큐. 땡큐 땡큐는 얼어 죽을. 드디어 예능 녹화 날. 이 예능 프로는 PN이라는 인기 아이돌 덕에 먹고 사는 거나 다름없었는데요. 오, 커플 신발. 같은 신발이라면서 좋아할 땐 언제고. 땡!
버러 발음으로 온갖 꼬장을 부리는 시기. 싫으면 다른 걸로 신을까? What? 가서 그 새끼 보고 딴 거 신으라 그래. 싹둥 바가지였죠. 피에나, 여기 우유. 이분은 왜 또 성질을 봐요? 우유 말고 두유! 아니, 나는 너가 분명히 우유 먹고 싶다고. 내가 언제... 씨, 안녕하세요. 왔어! 작가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런 사이코시키랑 같이 예능을 찍어야 하는 기백. 어쨌든 피구 녹화가 시작됩니다. 송기백 선수 지금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요? 잠깐만, 저 눈이 돌았는데요? 잠깐만요! 사실 기백은 옷장에서 피엔 녀석이 하는 짓을 다 보고 있었고 녀석에겐 참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했죠. 기백은 피엔의 헤드샷만 노리는데 피엔입니다! 두 번째 헤드샷! 이거 분명... 울포쇼! 마무리? 잡았죠? 난리 난 제작진들. 왜 자꾸 피엔만 맞춰요? 그것도 머리만? 우리 유니폼부터 아까 먹은 도시락까지 싹 다 피엔 팬들이랑 광고주들한테서 나온 거거든요. 제가 프로그램 파악이 부족했네요. 이렇게 하면 송기백 씨 아마추어 소리 들어요. 뭐 아마추어 소리에 버튼 눌러 버렸죠? 그렇다고 제가 아마추어는 아니죠.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는 순간 계기판이 미쳐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안 돼! 전기는 곧장 기백의 심장을 타고 들어가더니 터진다! 얼마 후 정신 좀 차려봐요. 어라? 멀쩡하네? 살다 눈앞에서 전기 맞은 사람을 다 봤는데 아 이제 괜찮아요? 괜찮아? 진짜 괜찮냐고요? 안 괜찮아! 갑자기 반말을? 저 여기서 뭐예요? 건물 전체 정전됐는데 빨리 나와요 빨리!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금 감전 당한 거 같은데? 괜찮아. 몸은 괜찮은데 당신 때문에 시끄러워서 머리가 깨질 거 같아. 에이? 혓바닥만 감전당했나? 유? 뭐지? 딱 봐도 상태가 이상한 기백을 우주는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죠. 헤드샷 날릴 때부터 알아봤다. 뭐랬길래 정전이야. 동신. 동신. 설마 어그로 끄는 거예요? 그런 건 완전 역대급. 어그로 아닌데? 저 마음에 안 들죠. 어! 주체 안 되는 혓바닥 드리블에 미요. 당황스러운 기백. 아! 나한테 앵겨서 주목받고 싶구나. 그러더니 내 말을 들어. 오케이? 여기선 다 그래. 저 시야가 접는 거 보소. 내가 오늘 저 자식을 오독오독 씹어먹을. 왜 속마음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걸까요? 진정... 아 진정해. 저 형이 나한테 자꾸 물었잖아. 진정... 아이 진짜 또 뭐하냐? 선배! 또라이 미친 개한테 물려도 죄송해요 제가 형. 아유 미친. 욕을 쳐먹어도 할 말 못하는 그때 박진복! 오! 피엔의 본명을 불러버린 기백. 이게 본명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아 큰일 났다 씨.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 또라이도 빨리 치워! 바로 그 순간 정신 차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자기 일 하러 온 거야. 미친 개 같은 너한테 갑질 당하러 온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 이거 나라. 박진복! 작가들은 속이 뻥 뚫렸죠. 진복이 싸움 못해. 그래도 너 오늘 형한테 붙고 싸야 되게 한다 맞고? 새 사람 되는 거다 알았지? 되먹지 못한 새끼야! 기백의 심장을 밀치는 우주. 이제 정신 차렸나? 이 뭐야? 미쳤어요? 아니야, 아니에요. 아, 이거 거짓말이야! 감정사고로 속마음이 다 튀어나오게 된 기백. 목욕을 하며 안정을 취해봐도 출근하자. 김 팀장 개소리 뻗는 거 들으러 가야지. 나 지금 뭐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 김혜가! 악마의 주둥이가 또 오픈될까 봐 서둘러 떠나려는데 시간 좀 되냐? 나 더빙 전부터 가자. 가지마! 입만 열면 남의 욕이면서 뭘 얘기를 해주겠대. 어? 뒤에서 일 못한다고 남 욕하는 거 모를 줄 알아 내가! 기백은 미쳐버릴 것만 같았죠. 기백아 부탁할 게 있는데. 죄누급 선빵. 하지마 부탁! 하지마! 부탁하지마! 녹집도 주지마! 송기백 씨, 나랑 같이 가줘요. 피엔까지 나가면 우리 프로 진짜 끝이에요, 끝. 잘못은 피엔 그놈이 한 거죠. 피엔에게 사과하러 가자는 우주에게도 어김없이 열리는 진실의 입. 피엔 그놈의 쓰레기 같은 인성 때문에 당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몰랐어요? 아니, 몰랐을 리가 없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피엔 덕분에 먹고 마시고 광고까지 챙겼던 거겠지. 개싸가지든 뭐든 스타면 답니까? 맞는 말 대잔치긴 한데 이거 저희 스태프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인데 그렇게 쉽게 얘기할 거예요, 진짜? 어렵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주와! 가까스로 우주를 떼어낸 기백은 온라인이 자신의 멱살 사건으로 시끄러운 걸 알게 됩니다. 이건 누가 봐도 나잖아. 야 송기백! 야 네가 우리 오빠 멱살 잡았지? 야 조져! 오프라인에서는 현피 뜨자는 팬들도 수두룩.
그렇게 분노의 질주처럼 재빠르게 도망치는 기백. 그날 밤 우리 폐지되는 건가? 폐지됐다 벌써. 사실 매번 찔렸어. 피엔의 대기실에서 큰소리 나고 애들 울면서 나와도. 사실 우주는 우리 그냥 못 본 척 했었잖아. 그런 자신이 부끄러웠죠. 그에 반해 기백은 방법은 지나쳤어도 피엔의 갑질에 유일하게 목소리를 낸 사람인데. 송기백 씨한테 사과하라고 몰아세우진 말았어야 했나 싶기도 하고. 한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본가에 온 기백. 아우 당최 무슨 일이니? 아침에 기백의 기사를 본 가족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근데 오늘 큰형이 나 용돈 주는 날인데. 엄마는 생활비 받는 날이야. 사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기백. 성수는 그 큰 집에 혼자 사는 거야? 네 집이 공개되면 연애면이 아니라 경제면이란 소문 진짜냐? 이런 주변의 오해와 소문으로 흙수저인 기백은 금수저인 척 자신의 위치를 만들어 나갔던 것이었죠. 피해는 만나봤어요? 안 만나주던데요. 애들한테만 네가 좀 참아라. 내가 나중에 얘기해볼게. 언나 빠진 소리는 했어요. 우주가 마시던 소주를 빼서 원샷 때리는 기백. 그런 그에게 귀엽게 내미는 안주. 그런데 발음도 그렇고 표정이. 나 안 취했어요? 취한 것 같은데. 어, 꼬꾸라지나? 기백은 피구공처럼 그녀의 머리통을 움켜쥐었죠. 이렇게 갑자기? 아, 여기서 이러고 잔다고요? 고민하던 그가 내린 결정은 민중의 지팡이. 우주를 경찰차에 태워 보냅니다. 아, 같이 밤샐 사이는 아니잖아. 이렇게 정조와 절도를 늘 지켜오던 기백이었건만. 모두 다 제 잘못은 아닙니다. 여전히 거짓말이 안 되는데요. 아니 이게 마음에 없는 말은 안 된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그 순간 김 팀장의 호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정오 뉴스 하차야 메인 뉴스 오디션 때문에 벌써 진행 중이었잖아.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정오 뉴스에서 잘리고 말았죠. 쉰다고 생각을 하자. 응? 발가락 쑤신 손으로 새탕 쪽쪽 먹는 거 싫어냐? 아 그래 야 브랜드 대사 이거 송하나가 하자. 원래 박진우 하나가 하기로 했었는데 어제 교통사고 난 거 알지? 이거... 잘린 것도 억울한데 땜빵까지 맡기네. 혹시야? 쉬면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봐. 지금 터져버린 기백. 뭘 자꾸 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쉬는 거예요? 벌 받는 거지? 결국 귀찮은 일은 다 시킬 거면서. 그리고 똥 밟으셨어요? 똥. 아까 발냄새 심한 거 모르세요? 발냄새 공격까지 해버립니다. 하필 그때 들어온 우주. 개념이 없는 거야. 너 나가 인마! 이 난장판에 복수할 겁니다. 기름 콸콸콸. 반드시. 이때 우주의 손이 닿자. 그래요? 제정신으로 돌아오는데. 반드시 뭐? 반드시. 이번에 말 제대로 안 하면 정말 뒤져. 죄송합니다. 어? 거짓말이. 죄송합니다. 되네. 죄송합니다. 뭐지? 너는 최고의 앵커다. 어라? 거짓말이 잘 되는 걸 보니? 멀쩡하네. 제1회 코리아 브랜드 대상 사회와 시상을 맡은 송기백입니다. 매끄러운 진행이 되던 그때. 저 기백씨, 저 얼굴 기름 좀 잡으실게요. 그런데 품질이 너무 센 거 아냐? 재채기 후 이어진 시상식. 정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요. 누가 받을지는 뻔하죠. 뭐라고? 갑자기 또 속마음이 튀어나옵니다. 트로피를 가져가실 분은 누구실지 후보 중에 참석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점점 싸해지는 시상식 분위기. 박혜미 씨 수상 축하드립니다. 그걸 네가 왜? 기백의 이상한 모습을 눈치챈 우주. 송기백 씨 괜찮아요? 안 괜찮아. 저는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같이도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빨리 올라가실게. 일단 올라. 억지로 무대에 오르긴 했지만 시상은 접니다. 별로 대단한 상은 아니라서. 예쁘다고 어쩔 거냐고. 김중현 씨 축하합니다. 어제 고마운 분들이 좀 많아서 얼른 내려. 김홍중 이사님, 최다영 실장님, 김근우 이사님, 영수증 마냥 길게 내려오는 명단들. 이걸 언제 다 읽고 있습니까? 왜 상만 받으면 출석부를 꺼내든지 모르겠습니다. 고맙단 말은 평소에 하십시오. 평소에. 대박상. 드디어 이제 마지막 상. 김만호 역할로 오랜 공백기를 깨고 나오시긴 했지만 공교롭게 그 공백기가 약 투약 혐의로 받은 처벌 때문이었죠. 안 돼, 멈춰. 죄송합니다. 막판에 대형 사고를 터뜨려 버렸네요. 결국 기백은 윌 스미스 싸다구를 맞고 시상식을 완전히 조져버린 사건으로 정직 1개월, 감봉 3개월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와중에 갑자기 집을 빼달라고 하면 제가 당황스럽긴 한데 맘대로 살라고 할 때 언제고. 또 시작이다. 형 집인데 형 맘대로 하셔야죠. 그럼요. 예.
집이 아는 형꺼였어? 차도 잘 있어요. 형, 끊을게요. 기백의 금수저 행세도 곧 끝나게 생겼네요. 한편 우주는 이따 얘기하자. 끊어. 네. 오랜만에 야외 답사에 설레이고 있었죠. 이때 바다를 바라보던 기백이 나 진짜 다 끝난 거 아니겠지? 답답한 마음을 달래던 그때 하필 우주가 기백을 발견합니다. 벗은 신발과 술. 오해가 시작된 우주는 소스라치게 놀라 송경씨! 온 우주 발견. 응? 문 잡고? 이리 와요! 얼른! 지금 나 따라온 거예요? 왜? 송기백씨 이렇게 약한 사람 아니잖아요! 영문을 모르는 기백은 뒷걸음질 치고 떨어져! 결국 사이좋게 떨어지는 두 사람. 자꾸 만나게 되는 기백과 우주. 과연 이들은 또 어떤 대박 사고를 치게 될까요? JTBC 수목 드라마 비밀은 없어는 지금껏 많이 조명되지 않았던 아나운서와 예능 작가의 세계를 그린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입니다. 특히 주인공 고경표와 강한나의 애처로우면서도 코믹한 연기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찰떡이죠. 게다가 제작진은 고경표 강한나 주종혁이 여태껏 본 적 없는 파격적인 코믹 연기를 보여준다고 전하고 있어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데요. 거짓없는 웃음과 속이 뻥 뚫리는 카타르시스가 기대되는 드라마 비밀은 없어는 매주 수요일 목요일 오후 8시 50분에 JTBC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갈수록 더욱 재밌어지는 비밀은 없어 다음편 리뷰로 빠르게 다시 찾아뵐게요. 드라마 리뷰는 역시 카랑. 구독, 좋아요, 알림, 부르르 카랑카랑.